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러한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또한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을 전염병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병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은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징계 역사를 살펴볼 때 대부분의 전염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역대상 21장 12절에는 다윗 왕이 이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하고 또 많은 것이 안정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백성들의 군사의 숫자를 계수해 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숫자를 계수하라고 한 그 의도는 바로 자기 나라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인가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많은 강한 군사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 걱정할 것이 없겠다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나라의 군대를 의지하고자 하는 다윗의 그 교만한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된 그 숫자를 세는 그런 명령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징계하셔서 바로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해서 큰 재앙을 만나게 하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단지 사흘 동안에 그 전염병, 역병이 퍼지게 했는데 몇 명이 죽었나면 무려 7만 명이 사망을 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서 지금 거의
그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전염되기 시작한 지 이제 두 달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한 10만여 명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한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이 전염병은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가 빠르다고 하지만 그때는 훨씬 더 큰 재앙으로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재앙이 바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예언하셨듯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전쟁과 기근과 또한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가 임박할 것을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역병으로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인간 역사를 운행해 오시고 이끌어 오시고 주관해 오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실 때가 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큰 두 중심 지역이 크게 피해를 입은 중심 지역이 두 군데가 우리에게 그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중국 가장 중앙 중심지인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고 거기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곳은 바로 우리나라의 그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 집단을 통해서 집단 발병한 그러한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왜 이 두 지역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을까? 왜 이 두 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징조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이 심해지고 이제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들을 문을 닫게 하고 하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기시됐던 동성애가 이제 드러내놓고 축제까지 벌이면서 세상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악한 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되므로 이제 남을 비난하는 것이 이제 범죄 행위가 되고 특별히 기독교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도 다른 종교를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오직 기독교만이 복음이 있고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 차별금지법에 해당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종교 통합이 추진되고 있고 그것이 올해 2020년 6월 달에 바티칸에서 캐톨릭 교황을 중심으로 불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캐톨릭
힌두교 모든 거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 통합 선언을 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산화로 인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무기로 또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게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고 많은 이단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자기가 구세주고 자기가 재림 예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까지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 말씀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은 말세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세 사람들의 이 상태들이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고 또 이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하는 이 악한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말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옛날부터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그들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이런 모습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고 이 세상은 원래 죄악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세에 고통할 정도의 이러한 상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알 수 있는가 하면 4절에 보면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고 더 자기를 사랑하고 더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겉 모양은 그리스도인처럼 그러한 행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고 말세에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이 말세에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날 코로나19 이 엄청난 세계적인 전파력을 가진 이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게 경고하시고 이제 지금 이것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의 이 정도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보다 더 엄청난 온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온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대환란 때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염병 사태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이 베드로전서 말씀한 군데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 때 말세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 4장 3절에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것은 이것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 이방인들과 같이 이 세상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빠져있던 그러한 죄의 모습, 음란, 정욕,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과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러한 행위들을 다시 또 하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즉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하는 그러한 것들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다 지나간 옛날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사람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또 이 더러운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 그런 거 해봤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걸 다 해봤지 않느냐? 그걸로 됐다. 또다시 걔가 그 토한 것, 더러운 토한 것을 다시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짓을 하지 말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죄악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는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통 누구에게 정신 차리라는 얘기합니까? 너 정신 차려! 전에 저희 집에 조카가 같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조카가 그 영업사원이었는데 아주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와요. 많이 먹고 그 저녁에 들어오기
어려웠던지 아예 그냥 새벽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새벽 되면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든지 이제 그 이 대리운전을 시켜서 대리운전이 데려다 주면 대리운전이 데리고 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차에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 여기 모셔다 드렸으니까 깨워서 올라가십시오. 그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보면은 그냥 그 술이 취해서 걸어 떨어져 있어요. 그때 내려가서 제가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너 정신 차려라! 술 취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을 빼앗긴 거예요. 정신이 술에 취한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면 그래도 아무리 취해도 그 말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올라갑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라 하는 이 말은 바로 술 취한 자에게, 세상에 취한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술은 안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이렇게 취하도록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혹시 세상에 이렇게 취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빠져있고 취해 있다면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신하라는 이 말씀도 온전한 정신을 가져라. 맑은 정신을 가져라. 술 취해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해롱해롱하고 앞뒤 분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빠져서 앞뒤 분간 못하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서 취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세에 특별히. 말세에 특별히 고통하는 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만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자랑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또 바로 우리가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도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분, 먼저 구해야 될 것,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우리의 첫 번째 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먼저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죄에, 이러한 잘못에 빠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요즘 어딜 가나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 때 모여도 마스크를 쓰고 모였습니다. 저는 이 마스크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스크를 하나님이 왜 쓰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면 말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잘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막아버렸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입을 왜 우리가 입으로 말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랑하는 말을 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이런 선한 말을 하라고 입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입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만한 말을 합니다.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입을 막아버린 것이 침묵을 지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마땅히 전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다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모임까지 모이는 것까지 중단하게 만드셨습니까?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 전염병이 전파되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이지 않고 이제 각 가정에서 말씀을 보고 가족들과 찬송을 부르고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소금인지 빛인지 드러내지도 않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여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 아닌 세상의 빛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주일에 한 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평소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세상에 빠져서 타락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하고 그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들, 소홀했던 친족들,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것이 말세의 징조고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했던 것이고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파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것을 나타내라고 임시적으로나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모이지 못함으로 생각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이 말씀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그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고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모임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모인다고 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모임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전에는 뭐 바쁜 일 있으면 모이지 않고 전에는 뭐 이 세상의 일들이 바빠서 집회 시간에 참석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빠지고 했던 그러한 성도님들도 아마 다시금 이제 깨닫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세상의 어떤 일들보다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텅 빈 예배당에서 말씀을 놓고 하면서 정말 제 자신이 또 느낀 것이 있어요. 정말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가. 이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정말 성도님들이 참으로 귀한 분들이고 참으로 사랑하는 분들이고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가 귀한 분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빨리 다시 모여서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 시간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좀 더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모이고 교제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곧 계속되리라고 생각할 때 참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초대교회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전염병 같다는 말을 합니다. 전염병 같대요. 전염병. 전염병이 어떤 것입니까? 전염병은 보이지 않게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감염을 시킵니다. 전염병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켜서 사람들을 두렵게 떨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소요시켰다. 마음이 동요하고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전염병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영향을 주는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전염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코로나19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목숨을 아삭하기도 하는 그러한 악한 전염병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해서 그들에게 참 행복한 그러한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이러한 향기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전염병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데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전염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역병, 패스트 이것이 데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데베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그 파생되어 왔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왔어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말하다, 전파하다, 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인데 이 대베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명사화돼서 전염병이 된 거예요. 자, 말하는 것과 전염병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전염병, 이 대베르는 바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린 전염병에 사용된 단어고, 또 우리가 살펴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받은 그 재앙의 전염병, 거기에 사용된 단어예요. 바로 이 역병, 전염병의 단어 대베르가 왜 다바르, 마라다에서 파생되어 나왔을까? 그렇다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대베르의 단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그 대베르 전염병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을 때 이 대베르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왜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느냐?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행하지 않느냐? 이러한 메시지가 이 대베르 전염병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가족들보다도 또 자기보다도 또 이 세상 쾌락과 이성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대베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다바르, 마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된 다른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정반대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도베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베르. 아까 전염병은 대베르고 또 이 다른 파생된 단어는 도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도베르는 목장, 초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한 획만 틀린 단어들이 바로 이 말하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와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베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사야서 5장 17절에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보랜진 밭에서 먹으리라 하면서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초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2장 12절에서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아서 한 처소에 두어서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고 초장의 양떼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도베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이 도베르가 어떤 뜻입니까? 초장, 목장. 양들에게 있어서 초장, 목장은 바로 양들의 풍성한 꼴,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양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양들의 양식이 이 푸른 초장이라면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푸른 초장은 어디입니까?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푸른 초장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힘을 낼 수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초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다 다바르에서 파생된 나온 그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그하는 푸른 초장과 같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초장에서 바로 우리는 쉬면서 누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에요. 하나님의 여기 시편 기자의 고백은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목자. 다른 많은 사람들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온 세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돌보고 나를 이끌어내시고 나를 꼴을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해서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가 불평할 게 있어요?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만족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무엇이 풍족하게 있을 때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황폐하고 재앙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나이 들어 늙어서 몸이 약해져서 힘이 없게 된다 할지라도, 또 코로나19 같은 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떤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능히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 받지 않으셨습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약속, 얼마나 보배로운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원한 것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주셨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주실 그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것입니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집 주의 교회는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쉴 수 있는 푸른 초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하고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평안하게 되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이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시편 23편 3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한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계십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무릎 꿇고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오면 여러분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실 것입니다. 바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여러분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 구속, 이것은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왜 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전염병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죄악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되고 의로운 행위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의 합당한 이름으로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는 공의롭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심판하기도 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시고 재앙에서 지켜주시기도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한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사람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다 각자가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속전, 생명의 값을, 각자 생명의 값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숫자가 세워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속전,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를 갚기 위해서는 사망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자가 그 생명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럼 지불했을 때 그들은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질병은 역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각 생명의 값을 지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의 값을 지불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의 속전, 생명의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불했어요? 돈을 천만 원씩 냈습니까? 돈을 1억씩 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값이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생명의 값이 1억 갖고는 안 되겠죠? 한 10억 됩니까? 여러분 생명값이 아니면 100억 됩니까? 100억 냈습니까? 우리의 생명값이 10억이라니요. 100억이라니요. 1000억을 준다 해도 여러분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값은 천어보다 귀한 것입니다. 천어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의 생명인 값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불하겠습니까?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천하보다 귀한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는 전화보다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의 속전으로 지불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속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됐어요. 피로 갚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계수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된 바로 우리의 생명의 값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돈을 낸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냈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드렸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대속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염치방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어요. 보이질 않아요. 이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달돼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혼돈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하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음침한 골짜기가 사망의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사망이 두렵습니까? 그 사망이 여러분들을 쏘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망아 너는 승리할 수 없다. 사망아 너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쏠 수도 없지 않느냐는 뜻이 아닙니까? 너 사망아 너 쏘봐. 날 죽여봐. 라고 하는 뜻 아니에요?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쏘는 것은 말하자면 독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벌이 독침을 갖고 있습니다. 벌이 독침을 갖고 휘익 날아와서 콱 쏘면 죽습니다. 그런데 야 벌, 독침이 없는 벌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 벌, 너 독침이 어디 있냐? 너 독침도 없이 어떻게 날 쏠라 그러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이 있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이 있지만 우리를 죽여서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실질적인 독침은 제거되고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이 독침은 뭡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이 죄로
우리를 죽여서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독침이 어디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 사망이 쏘는 독침은 죄인데 죄의 권능은 율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된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속전이 치러진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에서 해방되고 이제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여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권능인 율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의 율법이 우리에게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권능의 율법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 쏘는 독침을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이 무섭겠습니까? 사망이 두렵습니까? 그 쏘는 독침도 이제 없는데 그림자의 그림자. 이 사망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우리를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여러분 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림자 보고 물까 봐 도망갑니까? 사망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 사망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여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냥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명사수 사냥꾼이 이제 산속에서 독수리를 발견하고 독수리를 잡으려고 그 사냥총을 탁 겨눴습니다. 이제 독수리 움직임을 보면서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입니다. 독수리를 노려보고 있는데 저기 그 독수리는 또 뭔가를 또 노려보고 있어요. 독수리도 지금 사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사냥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려보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독수리는 뱀을 잡아먹기 위해서 뱀을 촥 노려보고 이제 여차면 휙 날아가서 낚아채려고 탁 노리고 있어요. 사냥꾼은 독수리를 노려보고 겨냥하고 있고 독수리는 뱀을 노려보고 있고 뱀은 또 보니까 또 누군가를 노려보고 있어요. 뱀은 또 개구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개구리 잡아먹으려고. 개구리는 또 보니까 또 뭔가를 노려보고 있어요. 딱정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어요. 지금 서로 죽이려고 노려보고 있어요. 아 근데 이 사냥꾼이 뒤가 지금 으시시한 걸 느꼈어요. 야 이거 내 뒤에도 누가 날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총을 내려놓고 뒤를 싹 돌아봤어요. 아 그랬더니 자기에게는 죽음이 노려보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도 죽음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이 사망은 우리를 겁주고 우리가 그 죽을까 염려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그 발톱을 빠진 사자고 이빨 빠진 사자고 독침이 빠진 벌이고 아무 힘이 없는 우리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어린 양 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막대기로 때려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고 또 맹수가 다른 늑대와 사자가 어린 양들을 잡아먹으려 할 때 물리치기도 하고 그리고 위험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양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이러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 우리에게 사망으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목전에서 보란 뜻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은 이게 상장이 아닙니다. 이 상은 만찬상이에요. 음식상이에요. 우리에게 승리의 만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우리에게 맛있는 영의 양식을 풍성히 차려 주시는 우리에게 이런 그 승리의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 여러분 기름을 머리에 바르신 분이 계세요? 우린 다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름을 바른 사람들이에요. 이 기름 바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과 왕들이 또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 이 잔은 승리의 잔입니다. 이 축복의 잔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만찬상이 있고 축복의 잔이 있고 바로 우리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우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가진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왜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디서부터 오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하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하심을 우리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정령 따르는 게 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가보셨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얼마나 멋진 곳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그곳은 우리가 갈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호와의 집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니,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라고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사는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각 집이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먹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집에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감사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초청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여호와의 집에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초청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1년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신 분 성도들은 여러분 가출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집에서 나가서 가출해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타락한 자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들어왔으면 여러분 이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라고 하는 여러분 확신 가운데 여러분 이 집에서 가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출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첫사랑을 버리고 떠나간다 그랬어요. 믿음이 파산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고 하다가도 이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타락한 성도들이 특별히 말세에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바로 이 전염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성을 아주 멋지게 많은 자금을 들여서 큰 성을 지어놓고는 다 완성이 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성 바깥에서 조그마한 오두막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성이 자기 것인데 그 성에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그 성에 들어가 살지 않고 그 바깥 오두막을 지어서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초라하게. 여기서 누굴 빗대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 이 아름다운 궁정을 주셨는데 거기서 살라고 초청하셨는데 거기에서 살지 않고 그 바깥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초라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빗대하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많은 축복들, 그 복을 다 내차버리고 그저 돈을 쫓아서 그저 집 사는 데 몰두해서 그저 자식들을 사랑하느라고 그저 바쁘고 돈 버는 데 바빠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혹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주에서를 지은 맥킨토시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누구시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who I am.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고민하다가 이 맥킨토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지 수표를 주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백지 수표가 뭡니까? 백지 수표는 한국은행이 보증하는 수표인데 그 안에 금액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금액은 빈 공간으로 남겨진 수표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를 쓰시고 그 수표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마음대로 쓰라고 줬는데 마음대로 누리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즐기라고 줬는데 어떤 사람은 이 수표가 뭐 하는 건지 몰라서 그것을 받고는 저 창문에 뚫어진 그 구멍을 풀로 이렇게 붙여놓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 백지 수표의 용도를 모르고 휴지처럼 사용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 수표를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백지 수표를 가진 사람이 뭐 부족하겠어요? 부족한 거 있으면 거기다 다 써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부족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불만이 있지 않아요? 불평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백지 수표를 사용하지 못하고
휴지통에 버리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다 쓰십시오. 여러분 100억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건 100억을 쓰고 100억으로 만족 못하면 1000억을 써서 1000억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부족함이 없이 사용하도록 주는 것이 백지수표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이 되고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 나는 왜 이 모양 욕골인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드나? 내 가족들은 왜 이런가? 나는 왜 돈이 없는가? 나는 왜 집이 없는가? 나는 왜 자동차가 없는가? 이것은 이런 불평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숙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 시간까지 여러분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어디에 가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